자, 실전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렐리아 강습전에서의 88야티 영상인데요. 일단 저희가 강습전이라서 공격측에 입장에 놓여 있죠. 자, 88야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위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격측이 9번, 0번 언덕을 먹고 이 돌멩이가 있는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적들이 이제 방어하는 걸 뚫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1, 2번 라인, 1, 2번 전선 언덕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오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가 직선으로 보일 것 같지만 상대편들은 안쪽에 숨어 있어요. 아니면 위쪽으로 바로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이큰 돌을 끼고 차체를 틀어야 됩니다. 이 구축천 차인 88야티는 포탑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위쪽에서는 제가 그렇게 전투를 선호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1, 2번 쪽에 있는 이 작은 둔턱에서 헐다운을 이용한 직선 공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따로 가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을 탄다면 남쪽으로 좀 많이 가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군들이 전부 위로 갔어요. 전부. 그러면 필연적으로 아래쪽에는 병력이 적죠. 그럼 제가 가야 됩니다. 이거 왜 가야 되냐? 여기서 또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잘 보세요. 뭐 이게 가는 길이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88야티의 단점 중 하나가 있죠. 느리다라는 거. 이게 느려서 그럽니다.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이제 조합을 보세요. 아군 8단계 중전차가 IS-3 T-34. T-34도 중전차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중형전차 같은데, 일단 두대뭐 플러스 뭐 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두 대. 8단계는. 근데 그 8단계의 중전차가 전부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누가 버티느냐? T-18 프로토타입? 방어력이 꽤 있는 편이지만 안 돼요. 3000이 안 돼요. T-19 어디 갔죠? 요건 제 있었는데 안 돼요. 88야티. 아까 말씀드렸죠? 헐다운했을 때는 88야티가 굉장히 잘 버틴다. 그리고 전투실이 250mm의 장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판에서는 88야티가 어느 정도는 중전차 역할까지 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굉장히 느리네요. 답답하네요. 갑시다. 좀 빨리 돌리도록 하죠, 여러분. 가운데 3박 4일이라 가지고 됐습니다. 방금 잠깐 예측 사격 가는 거 보셨다시피 연사력이 굉장히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18 프로토타입이 먼저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같이 이제 맞아주면서 싸워줄 병력이 없는 거죠. 3000이도 이제 내구도가 많이 달았고 거의 반 정도 날라갔고 T-18 프로토타입이 여기서 나가서 싸우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대신 탄을 빼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헐다운 상태는 아닙니다. 좀더 앞으로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는 좀몇대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대신 이렇게 제가 탄을 빼주게 된다면은 T-18 프로토타입이 88야티가 대신 맞아주는구나 싶어서 강력한 공격을 넣을 수도 있고 3000이도 대신 맞아주네? 같이 싸워줘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 T-19는 뭐 밑에 있지만 잘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 부위에서 물론 이게 제대로 된 헐다운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뭐 약간의 시차 어 아, 아니죠 아니죠 시차가 아니죠. 여기 둔턱이 약간 있어가지고 뭐 약간의 시야 방해는 있겠지만 이거는 헐다운이 아니고 그냥 대놓고 버틸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 슈퍼포싱 관통력 170입니다. 3000이 관통력을 모르지만 못 뚫을 것 같아요. 3601 관통력 모르지만 못 뚫을 것 같아요.
티거 관통력 203mm인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산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감에 의해서 그냥 들이댄 겁니다, 제가. 물론 그나마 좀이 돌멩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려고 하고 있는데 완벽한 헐다운은 아니라는 거. 이게 순전히 감입니다,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거. 888야트의 장점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적절한 관통 효과, 우수한 연사력, 높은 명중률, 그리고 빠른 조준 시간. 주포 부위에서는 티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전차들이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포 부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주포로 밀어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쏴줍니다. 죽여요. 그리고 자체 방어력이 좀 높다 보니까 버텨요. 궤도에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 방어력이 높아서. 제대로 쏴줍니다. 항공하겠습니다. 계속 튕겨줘요. 여기도 시원하게 쏴줍니다. 뚫었습니다. 또 쏴줍니다. 표적체를 확인. 계속 도탄되네요. 그리고 요 정도면 이제 됐다. 여기서 제가 왜 뒤로 빠지느냐 하면은, 이거는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군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시야가 안 나옵니다. 시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분명히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요 정도 부위에는 구축 전차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는 정찰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쏴가지고 직선이니까 쉽게 때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차차하다니 다 보입니다. 요거 보면 약간의 언덕이 있거든요. 요쪽 부위는. 그래서 바로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헐다운 자리도 만들 수 있고 시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감에 의존한다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몸을 사리는 모습을 제대로 볼수 한번 있겠고요. 먹였습니다. 보면은 이쪽은 이제 헐다운이 되죠. 어느 정도. 제가 좀더 붙으면은 왼쪽으로 붙으면은 차체 상판도 안 보일 겁니다. 여기는 헐다운이 되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주포로 계속 쏴줍니다. 연사력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막 쏴도 돼요. 제대로 맞췄습니다. 주포에 먹고 사는 전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제대로 한 같습니다. 방 먹였습니다. 적파 격 확인. 자,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들어갔을 때 죽을지 안 죽을지 되게 애매하죠. 분명히 여기 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렐리아를 하시다 보면. 자, 근데 이때는 지도를 보는 겁니다. 이제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니면 멈춰 있고 적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지는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위쪽 전선을 아군들이, 박살내 버렸죠. 치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지도상에는 여기가 되겠는데, 아마 서로 이쪽을 이제 쏠수 있는 거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아마 나를 볼 수도 있고, 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우리를 본다면, 저를 보게 된다면, 아군들이 그냥 피해를 안 입고 들어오고, 적이 오른쪽 위에를 본다면, 우리가, 아군들이 그냥 무혈 입성을 할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로 이제 압박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AT-15가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엄청나게 작은 틈새를 노리는 게 바로 888야트의 우월한 주포라는 거. 빵!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시원하게 뚫었죠. 자, IS-2. 이게 몇 단계죠? 7단계인가요? 8단계인가요?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주포로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 때려잡읍시다.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때려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완벽했습니다. 쏴줍니다. 아우, 도탄 좋고요. 맞췄습니다. 계속 쏴줘요. 어느 정도 이제 자체 방어력이 뛰어나가지고 버틸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쏴줍니다. 주포로 밀어붙이자고요, 우리는. 진짜 888야트를 타시다 보면은 이 쏘는 맛이 있을 거예요. 에잉? 한 번씩은 빗나갈 때도 있는 거죠, 뭐. 원 없이 쏠수 있는 게 888야트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축 전차는 나는 구축이니까 원거리에서 저격만 할 거야. 이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중전차의 역할도
겸해서 해줘야 되는 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는 구축 전차에 한해서긴 합니다만, 한정적으로는 뭐 앞에서 싸워야 되는 구축 전차의 역할도 겸해야 된다는 거.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축 전차니까 저격만 할 거야, 이게 아니죠. 아군이 이렇게 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전차의 특성, 88 같은 뭐 방어력이 좀 되니까 내가 대신 나가줘야지, 이런 거. 그렇다고 모든 구축이 전방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88 라틴이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셨길 바랍니다. 일단 방어력이 되고 주포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맞으면서 싸워도 되고, 장거리전에서도 방금 AT-15 공격하는 거 보셨죠? 장거리전에서도 높은 명중률로 적을 유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88 라티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